근데 뭔가 아쉬워요. 연출 그만 듣는 사실은 게. 사실은 저번 사실 제 미천은 저번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할 게 그리 많지는 않아요. 지금 비벼볼 건데 그냥 이런 것 이런 것들도 비벼볼 거예요. 네, 이런 것들도. Gear Times. 좋습니다. 아까 맞춰놓은 JCM 800 네. 소리를 마샬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랍니다. 네. 이제 이거 아까 그냥 미리 세팅해 놓으신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뭐. 페달 이쪽 안 걸고 그냥 마샬 대가리 개인으로. 이렇게 마샬로도 무섭다 소리가 오늘 그러니까 톤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이제 내쉬를 들었었던 그 톤보다 기본 세팅보다 조금 두툼하게 잡아주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 빈티지한 느낌을 살리면서도 피지컬적으로 이렇게 쫙 땡긴 소리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어봤습니다. 또 뭐 다른 거 한번 들어볼 만한 뭐 톤이나 연주 뭐 있을까요? 볼까요? 많이 들으면 좋으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뭔가 아쉬워요. 사실은, 연주 그만 듣는 사실은 게. 저번 사실 제 미천은 저번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할 게 그리 많지는 않아요. 지금 비벼볼 건데 그냥 이런 것 이런 것들도 비벼볼 거예요. 네, 이런 것들도 이게 뭐 볼륨 주법 같은 걸 좀 많이 쓰시니까 네. 뭐 만약에 좀 차 있네요 정말. 코러스도 여기 있길래 좀 앉아봤는데. 그 선호 형님 연주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기타 톤에도 수율이라는 게 있다면 수율이 꽉 찬 느낌의 그 킹크랩 딱 자르면 다리 꽉 차 있는 거 곱창에 곱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운드가 가을 전어 같은 건데 가을 전어 같은 깨가 서말인 느낌이에요 이게 프레이즈도 프레이즈인데 네. 타이밍이 워낙 정확해요 맞아요 끝까지 다 왔어요 짝짝 빡빡 이 느낌이 뭐 진짜 꽉 차 있는 느낌이에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사실 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또 하겠죠. 그 연주 뭐 팁이라든가 뭐 연습 뭐 팁 같은 거를 좀 여쭤보겠지만 오늘 저희가 이제 리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만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내쉬가
터틀이랑 비교해서 가지는 뭐 어떤 비교했을 때의 감상평, 비교 감상평 이게 뭐 서로의 뭐 장단점이 될 수도 있겠고 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내쉬만의 단점 요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우선은 터틀하고 얘랑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고요. 많이 나죠. 가격 차이에서 있는 안정감이 터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얘 어디 가서 써도 무엇을 해도 같은 소리가 참 예, 그냥 딱 걔는 저예요 이게 딱 있어요. 저예요 이게 있고 9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네. 1.5배 이상 차이가 나죠 가격이. 그렇죠. 네. 네, 뭐 700, 790. 네. 7이 예, 어쨌든 네. 6, 700 이렇게 네. 되니까. 어쨌든 뭐 그런 안정감이 굉장히 있어요. 터틀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뭐 제일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 이제 이 넥에 관련된 게 왜냐면 어쨌든 기타 톤 아무리 잘 잡고 뭐 하고 잘... 뭐 해도 사실 여기서 삐끄덕삐끄덕 거리면 사실 연주는 바로 저는 아웃이라고, 네. 아웃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터틀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장점이 위에 있는 거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터틀이 없는 리스폰스가 바로 붙는 그 어떤 그 반응들이 있어. 아 그렇군요. 터프하구나 얘가. 네, 터틀은 살짝 치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프감이 살짝 있고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게 안정감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냥 치면은 치는 대로 그냥 팍 그냥 어쩌라고 이게 그렇군요. 좀 나야 정리정돈이 된 느낌이 터틀이라면 네. 이거는 와일드하게 아, 빡 나오는 네, 그냥 빡 치는 그 근데 그 면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기타들을 이렇게 저렇게 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 이럴 필요하면 이렇게 쓰겠다 뭐 이렇게 쓰겠다 이런 게 있어서 쓰는데 얘는 어쨌든 그런 리스폰스가 바로 있는 반응들이 너무 좋아요. 네, 신선하고 좋습니다. 이제 뭔가 내가 그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존재감 있는 우와. 내가 좀 계속 많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기타가 너무 좋죠. 그렇군요. 예, 많이 힘들이지 않아도 되게 센 연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단점이라 하면은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관계자분도 계시지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좋습니다. 이 프렛 마무리가 조금 아쉬워요. 아 그렇군요. 프렛 네, 마무리가 그러니까 터틀과 비교하면 많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네, 터틀 네. 자체가 또 프렛 마스터잖아요. 프렛 마스터.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터틀하고 또 비교해서 정말 실제로 연주에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어쨌든 뭐 내쉬의 단점 굳이 꼽은 단점이라면 프렛이긴 한데 그건 이제 비교 대상이 터틀이라서 네,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터틀이 뭐 다른 기타와는 차별화되는 진짜 특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그 지판이랑 프렛이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더 느껴지지 않나. 근데 이게 또 뭐냐면은 또 그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저는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 이거를 아, 싸니까 사겠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기타를 치거나 접근하는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다. 아, 그렇죠. 아, 네, 단순히 네. 가성비로만 접근하지 아, 말아라. 아, 기타 자체 아까 말씀하셨던 팬더 예, DNA와 이런 와일드함과 리스폰스와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고 이 기타를 용도로서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그냥 가격으로 싸니까 빈티지 기타 터틀 대신한 내시가 더 싸니까 내시 이렇게 접근하면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지만 또 얘는 너무 싸다 보니까 또 네.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469만 원짜리 갖다 놓고 너무 싸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살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인데요. 이거 갖다 놓고 싸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만큼 다른 기타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쉘핑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선생님도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와일드 호시스 드리겠습니다. 야생마. 아, 알겠습니다. 와일드 호스. 네. 가을 전어 같은 기타. 가을 전어 네. 꽉 찼다. 살이 올라왔다. 아 좋습니다. 꽉 찬 기타. 아니, 먹는 걸로 이거 가도 되나? 네. 아 그럼요. 저 네. 맨날 먹는 걸로 합니다. 음식 뭐 엄청나게 나갑니다. 아 이게 또 이렇게 한 줄평 뭔가 또 저희 스타일로 또 해주시니까 아, 좋네요. 뭐 네. 참치 대뱃살 뭐 별게 아니야. 스테이크 뭐 별게 다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그 오늘 좀 새로운 매력, 그러니까 그 와일드함의 그 매력, 바로 튀어나오는 반응성 여기에 대해서 또 새롭게 또 매력을 또 저희가 알게 된 것 같아서 외강 내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외강 내쉬. 네. 굉장히 강력하게 밖으로 내쉬. 뿜어져 나오는 네, 그런 외강 내쉬. 네 그러면 점수는 저희가 스쿼드 후딱 하고 네. 형님은 그냥 10점 만점에 네, 원하는 느낌으로 그냥 아 얘요? 네. 아 뭐 8점 정도? 8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만약에 저거를 주신다면 터틀 주신다면 몇 점 주실 거예요?
터틀은 난 9 정도 줘요. 터틀 9, 내쉬 8, 터틀 9 이런 느낌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 뭐 절대적인 비교를 했다고 쳤죠. 절대적인 비교를 했다고 쳤을 때 이거 근데 굉장히 뭐랄까 너무 솔직하고 와닿는 평가라 10점 만점으로 쳤을 때 나는 터틀을 9 준다면 내쉬는 8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유저로서의 어떤 정말 솔직한 평가 이자 레벨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또 가격 차이가 그만큼 나기 때문에 그렇죠. 좋습니다. 비싼 거를 더 맞아요. 아무래도 안정감이 더 있으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좋은 기타 내시 오늘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3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3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400 중후반까지 네,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안정화가 됐네요. 점수가 네. 옛날에는 막 점수가 너무 막 인플레를 맞아가고 87, 88 이렇게 가니까 야, 이거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정상화가 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같은 모델인데 색깔이 달라요. 피에스타 레드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이제 연주해 보시더니 이거 두 개가 기타가 좀 성향이 많이 다른데 같은 모델이지만 이제 약간 그 개체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는 그렇겠죠. 그 리뷰라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네. 최고의 또 연주를 들려주시는 임선호 님과 2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 Good.